캐리커처는 인물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되 특징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을 의미합니다. 실제 인물에서는 8등신 또는 9등신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캐리커처는 얼굴과 몸의 비율이 1대 1 또는 1대 1.2가 이상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학에서 크리에이티브 아트워크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제자들의 캐리커처 드로잉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강좌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신융합학부의 크리에이티브 아트워크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기독교 상담학, 국어국문학, 관광경영학, 연기예술, 소프트웨어학 등을 전공하는 디자인 비전공 학생들로 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아트워크 수업의 기말 과제는 셀프 캐리커처 드로잉과 홈보드 입체 박스 제작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작품들은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강의를 듣고 자신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그린 셀프 캐리커처 드로잉과 입체 박스로 작업한 캐리커처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컨셉으로 캐리커처를 그리고 자신의 캐리커처 컨셉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오브젝트를 추가해 그려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학생은 전반적으로 얼굴과 몸 전체를 잘 그렸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의 음영을 섬세하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비전공 학생들의 셀프 캐리커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강좌 35, 36, 37, 38을 시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고 입체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디자인 전공 학생이고 졸업 전시회를 준비해야 한다면 셀프 프로모션에 효과적인 여러분의 캐리커처를 만들어 실물 크기로 세워놓거나 또는 캐리커처를 입체 박스로 만들어 장식하면 자신의 전시 작품 부스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나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나는 디자인적 감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현재 전공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제자들의 드로잉을 보셔서 알겠지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한 열정, 성실,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디자인 전공자 못지않은 멋진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이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의 얼굴을 사용하여 멋진 캐리커처 드로잉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셀프 캐리커처 작품 감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